요게 스피너스 프로세스고요. 요게 라미나입니다. 여기 있는 머슬이 멀티피더스 머슬이거든요. 요게 롱기스머스 머슬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인터파셜 블록은 이게 멀티피더스라고 롱기스머스 머슬 사이에 요 프레임, 파셜 프레임이 있거든요. 파셜 프레임에다가 인젝션을 하시는 게 인터파셜 블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퍼클레니아 너브 블록을 하겠습니다. 슈퍼클레니아 너브 블록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이라는 거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PSI 있거든요. 일리움이 제일 높은데 PSI 있는데 이 PSI에서 쭉 내려가 보면 PSI에서 꺼지면서 세크럼이 나옵니다. 이 세크럼하고 일리움하고 세크럼 사이의 이 부분이 SI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SI 조인트 블록을 하려 그러면 이 부분에 인젝션한 SI 조인트 블록이 되고요. 요하고 헷갈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S3 포라멘입니다. S3 포라멘 SI 조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인젝션을 하시면 되고, 슈퍼 클레인 너브 설명하자면 먼저 미드 클레인 너브 블록을 하면 미드 클레인 너브 블록을 할 때는 아까 롱퍼스티리어 SI 리가멘트를 인젝션 주변에 인젝션 한다고 돼 있어요. 롱퍼스티리어 SI 리가멘트는 여기서 보면 요 위에 S3 투버클 사이에 있는 요 여기가 되겠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롱미팅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초음파 방향을 보십시오. 요게 롱포스트리 SI 리가멘트입니다. 요게 요걸 확인하시고 요 부분에 인젝션을 하시면 돼요. 롱포스트리 SI 리가멘트는 S3 투버클에서부터 PSI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 인피리어 크라니언 너브가 인테리어멘트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만져보고 페인이 있거나 그 파레스 너브는 이 상태에서 PSIS를 잡고 옆으로 가보면 이게 글루티우스 미디어트 머슬이고 이게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머슬입니다.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머슬이 위로 올라가면 사라져요. 그래서 글루티우스 미디어스 머슬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까 슈프라클라니아 너브의 미디얼 브랜치가 잘 넘어가는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고 이 부분에다가 인젝션을 하시면 됩니다. 슈프라클라니아 너브는 잘 보이기 어렵습니다. 보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슈프라클라니아 너브의 그 부분이 페인이 있거나 이제 기구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다음은 이렇게 이스키아 투베르스를 찾습니다. 이스키아 투베르스를 찾으면 투베르스를 찾고 여기다 장학관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장학 올라가면 제가 화살페인대로 잘 보십시오. 도플러가 있으면 도플러가 뛰는 건데 요 두 개가 번쩍번쩍 뛰는 게 보이시죠? 요거. 뜨는 게 보이시나요? 네. 반짝이시죠? 이게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입니다. 이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 주변으로 해서 포스티어 페미널 크테인 너브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포스티어 페미널 크테인 너브는 요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셜 플레인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이 인피리어 글루티어 너브를 따라서 쭉 내려가거든요. 인피리어 글루티어 너브가 쭉 내려가면서 여기 일부가 이동하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쭉 올라갑니다. 요거 여기에 보면 인피리어 글루티어 너브고요. 아래로 좀 내려보면 인피리어 글루티어 너브 중에 너브가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가 되었고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갑니다.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가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가 따라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 주변에서 포스트 페미널 크테인 너브가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까지 쭉 올라가냐면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가는데요. 여기 있는 머슬이 보이죠. 인피리어 글루티어 아테리가 쭉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 머슬입니다. 이게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입니다.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과 인피리어 글루티어 점점 아래로 가면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 인피리어 페미널 크테인 너브는 바이세스 페미널 너브 위쪽에 파셜 플레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고
아까 인피리어 그 그루티얼 아테리를 찾고 그 인피리어 그레테 아테리가 점점 커지는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을 처음 점점 커지기 파샤 플레인 주변에서 인젝션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이거든요.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 이 주변에 있는 게 여기 사이드너브예요. 여기 사이드너브거든요. 여기에 인피리어 그레테얼 너브 아테리가 있는데 인피리어 그레테 아테리 주변에 이제 포스트 페모리스 커팅 너브가 있고요. 사이드너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려가면 사이드너브를 따라가면 사이드너브는 이렇게 아래로 깔려요. 사이드너브를 따라가면 아래로 깔려요. 어디로 깔리냐?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 아래쪽으로 깔려요. 그러니까 바이세스 페모리스를 경계로 위에는 포스트 페모리스 커팅 너브 아래는 사이드너브가 이렇게 쌓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인젝션 하시려면 어디다 인젝션 하시는 거? 프레임 따라서 여기다 인젝션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다 인젝션이 돼요. 만약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이게 이제 인피리어 페모리스